안녕하세요, 김능킴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 현명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가장 인기 있는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래 2등 차량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기가 많은 1등 차량은 시장의 법칙에 따라 가격 방어율이 더욱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하지만 같은 급의 차량이라면 신차 때부터 1등을 잡기 위해 할인도 더 많이 해주었을 테고 옵션도 더 많이 넣어주었기 때문에 가격 대비 상품성은 더 좋은데 반해 가격은 후드겨 쳐맞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BMW 7 시리즈입니다. 그 중에 역시나 가성비 모델 2018년식 페이스리프트 전 730LD와 740Li의 미친 가격 폭락을 알아보고 엔진별 고질병들과 정신나간 단점들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들어가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안 돼요? 먼저 2018년식 가솔린 7시리즈 740Li의 신차 가격은 무려 1억 6,180만원이었습니다. 이 당시 벤츠와 달리 플래그십 세단 만년 2등이었던 BMW는 인심 좋게 넉넉한 할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1억 6천만원 생돈 주고 산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대충 2천만원 정도의 할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1억 중반이 넘는 엄청난 신차 가격에 비해 2024년 1월인 현재 7시리즈는 얼마나 큰 감가를 후드겨 쳐 맞았을까요? 8만 킬로미터 정도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무사고 차량들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퍼센티지로는 무려 68%의 미친 폭락을 맞았으며 금액으로는 1억이 넘는 1억 930만원이 감가가 되었습니다. 실로 무시무시한 하락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250만원 수준이면 지금 신차 가격으로 그랜저 풀옵션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젤 모델입니다. 이전 영상 S클래스를 할 때도 플래그십 모델에 무슨 디젤이냐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만 똑같은 말을 한 번만 더 반복한다면 그건 플래그십을 못하는 우리나 할 법한 짧은 상상에 지나지 않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N카 매물상 7시리즈는 디젤 모델이 더 많은 매물이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를 사는 사람들도 연비를 생각하고 고급류, 일반류를 생각하는 등 가성비와 장단점을 신경을 씁니다. 돈 많다고 이유 없이 돈 나가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간다면 730LD X-Drive M 스포츠 모델의 신차 가격은 1억 4,770만원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68%의 감가를 두들겨 맞아 현재는 고작 4,850만원에 살 수 있는 미친 가성비 서민차로 전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7시리즈 가성비 모델들의 엔진 고질병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 해당 차량들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알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데이터로 쌓이는 여러 차주들의 증상들을 보고 미리 예방 정비를 한다던가 크게 고장이 나기 전에 어떤 현상들을 알아챌 수 있어 쉽게 말해 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시리즈 740Li에 사용되는 엔진은 6기통 V58 엔진입니다. 326마력에 45.9토크를 내는 아주 강력한 녀석입니다. 수입차 BMW 그것도 기암급인 7시리즈에 들어가는 엔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능을 챙기고 내구도를 잃는 고질병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아쉽게도 아니지 놀랍게도 이 엔진에 커다란 고질병은 없었습니다. BMW의 6기통은 실키6라고 불릴 만큼 간지나는 엔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키하게 부드러운 회전 질감을 가지고 있다는 뜻에서 사용되며 그 명성은 7시리즈 740Li에 포함되는 V58 엔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니 벤츠 6기통 완전 지랄 났던데 왜 7시리즈가 S클래스보다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BMW에도 고질적인 엔진 문제는 있습니다. 확실히 고사양 엔진일수록 문제가 많은데 750Li에 장착된 N63 엔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엔진입니다. 기름만큼이나 많이 먹는 엔진 오일과 미친 듯이 흘러내리는 우유를 생각한다면 그냥 기름 잔치를 하는 수준이며 엔진 열 자체가 매우 높아 차량에 타고 내릴 때 차주가 느껴질 정도로 강한 열이 발생할 정도입니다. 같은 형식의 M 차량들에 사용되는 고사양 엔진인 S63 엔진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높은 내구도의 부품들을 사용해 이 정도까지의 악평들은 없는데 반해 적당히 고사양 엔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고로 구매할 때 750Li 정도의 차량은 내가 정비사가 아니라면 절대 추천드리지 않는 모델입니다. 다음은 디젤 모델 730LD에 장착된 B57 엔진을 살펴보겠습니다. 261마력에 무려 63.2토크가 나오는 미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수치상으로 보아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토크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 중고로 구매 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데 엔진 오일 관리가 필수적으로 중요한 엔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밟고 다니는 성격의 차주를 만난다면 엔진 크랭크축 메탈 베어링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메탈 베어링은 크랭크축의 회전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크랭크축과 엔진 블록 사이에 설치되는 금속판 형태의 부품입니다. 크랭크축이 회전할 때 발생하는 마찰을 줄이고 크랭크축과 엔진 블록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메탈 베어링이 사용됩니다. 엔진이 길들여졌다고 표현하는 엔진 길들이기의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품이 고장날 때 엔진 소음이 증가하고 출력이 저하한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엔진은 독일 디젤차의 단골 손님으로 오시는 고질병인
누유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중고차 구매 시 누유 체크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보시다시피 가격 대비 꽤 괜찮은 엔진 내구도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간지나는 7시리즈를 얻기 위해 통과해야 할 과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신나간 단점들로 우리들의 소비 욕구를 줄여보겠습니다. 7시리즈의 공통적인 최악의 단점이자 가장 두려운 고질병이자 탈 때마다 혹시나 하게 되는 마성의 부품, 바로 에어 서스펜션입니다. 신품 가격으로는 한 짝당 150만원입니다. 물론 에어 스프링을 갈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컴프레셔를 갈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보다 더 간단하게 수리가 마무리될 수도 있겠지만 잊을만 하면 에어 서스펜션 고장이 발생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경쟁 차종 S클래스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고장이 난다고 알려져 있으며 10만이 넘으면 10만 킬로미터 기념으로 한 짝 부수고 시작한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빈약한 내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분명 플래그십 모델인데 사운드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740Li와 730LD의 경우 하만카돈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데 이 급에 비해 상당히 악평이 많은 수준입니다. 1억 5천만원짜리 차에 오디오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선을 넘은 실수입니다. 웃긴 건 750 모델로 올라간다면 바우앤 윌킨스 오디오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이건 또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플래그십 모델에서 사운드로 급나누기 하는 건 너무 야박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오디오 때문에 750Li를 선택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진에서 엄청난 유지비가 폭발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플래그십 모델이지만 오디오는 버린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단점으로는 뒷자리 승차감에 있습니다. 7시리즈 롱바디와 S클래스 롱바디는 전부 쇼퍼드리븐 위주의 차량입니다. 뒷자리의 모든 편안함이 몰빵이 되는 차량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7시리즈 롱바디는 이 뒷자리가 아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시트의 소재나 마감은 당연히 7시리즈니까 좋긴 한데 이게 S클래스처럼 럭셔리하고 안락한 느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뒷자리 세팅도 시트가 올라가 있는 형태라 편안하게 푹 의자에 감싸있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어딘지 모르게 붕 떠있는 착좌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E급의 차량에서는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뒷자리에 이런저런 전자장비로 플래그십 롱바디 느낌을 내고 있긴 하지만 뭔가 구색만 갖춘 느낌이고 이 차로 스포츠 주행을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도저도 아닌 포지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플래그십 차량의 소비자들은 광활한 실내 공간과 안락하고 포근한 회장님 의자와 같은 뒷자리와 럭셔리하고 고급진 돈의 맛을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인데 긴 말 필요 없이 그들이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네 번째 단점입니다. G-body 모델들은 참 웃긴 고질병이 하나 있는데 사람으로 치자면 녹내장과 비슷한 고질병이 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노랗게 변하는 황변 현상이 있으며 구형 BMW의 엔젤링 라이트가 생각나는 추억의 맛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한쪽 눈깔만 이상해지기 때문에 그냥 놔두기도 뭐한 이상한 고질병입니다. 헤드라이트 안에 있는 링마크 아크릴 부분이 열에 의해서 타올라 발생하는 현상이며 LED 라이트뿐만 아니라 아크릴 부분도 같이 교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일부 정비소에서는 헤드라이트를 전체적으로 갈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검색을 잘 해보시고 정직하고 좋은 정비소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폭풍 감가된 BMW 7시리즈 모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들을 원하신다면 김누킴 채널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누킴이었습니다.